연기 잘한다는 말보다 예쁘다, 멋지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 표정은? 일단 무조건 칭찬받으면 좋아. 아, 우리 사냥 배우님도 정말 멋지고 예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식혁 씨는 10번 정도 찍을 때면 내 표정은 어떻다? 하나, 둘, 셋. 그죠? 아, 전 이걸로. 아, 왜죠? 아, 그 표정이 나오기가 힘든데. 선배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, 선배님 괜찮으세요? 난 너무 괜찮아. 그럴 때는 표정이. 예. 작품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때 내 표정은 어떻다? 아, 조준희 씨 혼자만 하셨어요. 쉽게 배워가지고 쉽게 할 것 같으면 그건 배운다는 표현이 아니죠. 익숙했다라는 건데 그때는 무진장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아, 이 표정이 맞잖아. 해석이죠. 좋아. 아이 토크가 아주 좋은데. 아주 좋으시네요. 권유 씨는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좀 언젠지. 제가 좀 살짝 실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. 좀 착한 친구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머, 두 사람 사이 좋아 보이네요. 선생님 씨는 어떤 걸 배웠을 때 좀 힘드셨어요? 이제 영화에서 총이라는 걸 처음 만져봤어요. 이제 여자분들이 장총을 만드는 일은 없잖아요. 근데 직접 사격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엄청 잘하셨다고. 맞나요, 강유 씨? 네. 안성기 씨는 또 장교 출신이시잖아요. 안 배우셔도 뭐 그냥 빵빵 감아 주셨을 것 같은데. 효진웅 씨한테 졌어요. 나중에 저보다 잘 쏘더라고. 거기서부터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 감정이 시작이 됐어요. 저는 안경 안 끼고 쐈죠. 그래서 잘 맞추죠. 화면에서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스피디한 어떤 그런 모습, 그게 이 영화 보는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선영! 네.